공격과 제이미 사마의 경기입니다. 4대 0에서 뒤져있는 제이미 사마의 1회 말 공격인데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안지혁 선수가 안 펼쳤어요. 안지혁 선수 아 2루 가고 그 사이 또 3루 주자가 흘려 들어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잠시 또 본인 소개를 잠깐 하면서 또 시작해볼까요? 예 저는 이용섭이고요. 오늘 해설의 배칠수 씨. 배칠수입니다. 예 천의 목소리 가진 배칠수 씨. 자 인사했으니까 바로 가죠? 예. 자 상황이 일단 지금 제가 놀란 것이 이 안지혁 선수가 안 펼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투수 옆에서 치는 잘 맞은 타구였어요. 그렇죠. 보시죠. 여기서 투수 옆에서 치면서 안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베이스러닝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일단 저기서 공이 빠지는 걸 확인하자 2루로 또 들어가줍니다. 네. 슬라이딩도 멋지게 들어가주죠. 슬라이딩 깔끔히 들어가고 여기서 또 공 한번 빠지니까 예 한번 먼저 주춤하는 안지혁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야 4대1 쫓아오는 이 제미사마. 자, 오늘 쿨다이와 제미사마는 이 승이 없는 두 팀 간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벼랑끝 승부고요. 예예. 예. 또 굉장히 실력들이 뭐 박빙이에요. 네. 3패대 4패 팀인데 일단 두 팀 중에 한 팀은 오늘 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네. 예. 자, 좌석의 4번 타자 김재동. 오, 김재동 선수가 4번 타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용품은 4번 타자예요. 그렇죠. 특히 사실 이승엽 선수 용품을 주로 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이승엽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 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0호 12호 홈런 쳤는데 과연 그 용품 똑같은 김재동 선수 어떠한 모습 보여줄지. 자 지금 현재 잘 고르고 있죠. 원쓰리. 자 그리고 제가 또 사적으로 만나서 타격에 대한 조언을 살짝 해준 적이 있는데 자 방망이는 짧게 잡아라는 조언을 일단 들었어요. 네네. 펀치하세요. 아 볼래. 4번 타자 또 볼레 덮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 볼레 덮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타자 김재동 선수입니다. 김재동 선수의 또 저 자세가 오늘날에 또 김재동을 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나저나 저 카메라 감독님 가능하시면 김재동 선수 왼쪽 다리에 저 보호대를 좀 찍어주시죠. 저게 사실 정강의 뼈 중간 정도 오게 돼 있는 건데 코스 장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리 길이가 사뭇 차이가 나죠. 이승엽 선수하고. 자, 조동혁.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건 무슨 동작입니까 지금? 저건 동작이에요. 예. 거의 베이스를 덮네 덮어. 야 지금 이제 볼레 덮고 뛰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용품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김재동 선수.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지금 4대1 뒤져있는 제미사마가 1회 말에 한 점 뽑고 네. 1사 주자 1, 2루. 자네 이거 좋은 찬스죠? 예. 자꾸 얘기하는 거 들었는지 이제서야 뺍니다. 보통 루상에서는 저걸 빼죠. 예. 자 조동 선수 2루 정면 병살 코스인데 태그아웃. 1루 여기서 잠시 이거 1루 주자가 멈칫거리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랬죠 그랬죠. 지금 본인은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아, 이 걸음 들여서 결국 병살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석의 9번 타자 송세현 선수입니다. 자 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해 봐야 될 텐데요. 재미삼아 입장에서는 2&1 3루 땅볼. 자 안재욱 길게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뭐 안지혁 선수가 공만 잡으면은 소리가 나옵니다. 아, 안지혁 선수 살아납니다. 예. 쿨가이는 1회에 9명의 타자, 2회에 9명의 타자, 9명의 한 회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 한 이닝에 한 번씩 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자, 지금 재미삼아 쪽 3루 측 관중석에는 지금 뭐 난리입니다. 일본에서 또 온 팬들이 지금도 계시고요. 예. 안지혁 선수. 오늘 두 번 공 잡아서 두 번 모두 아웃을 시키는데. 예. 아우 아주 지금도 원바운드로 정확한 송구 들어갔어요. 예예. 예. 네, 타석이 안재욱 선수입니다. 예. 안재욱 선수 오늘 수비와 뭐 또 공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2루 터쳤어요. 아 투수 앞 땅볼 박선희 선수 잡아서 1루 송구 투아웃. 자 안재욱 선수 얼마나 아쉬웠으면 아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예. 야구에서 수비는 짧게 공격 길게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재미삼아 정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석의 김재동 좀 기대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비록 예 안타로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네 아유 그리고 가는데 죽어서는 안 될 팀 그렇죠. 재미삼아 재미삼아 죽지 않아. 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플랜카드만 있고요 예. 사람이 없네요. 아 어디 갔을까요? 뭐 나름대로 견고하게 붙여놨으니까
이따 찾으러 오겠죠? 예. 재미삼아 죽지 않아. 예. 자, 오히려 또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화면은 깔끔하게 잡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안재욱 선수가 교체. 교체됐나요? 아, 교체를 이제 많이 시켰는데, 김재동 선수가 또 나갔어요, 그 라운드에. 예. 아, 재동이 형 들어오세요. 예. 김재동 선수 사실 지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고무적인 것은. 예, 예. 김재동 선수가 두 번 다 타구를 비교적 잘 맞춰서 날렸다는 거. 아. 그 라운드 굴렸다는 거. 예. 자, 탁재훈 선수, 재훈이 형 나오세요. 재훈아. 탁재훈 선수는 아쉽죠. 타석에 한 번밖에 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스윙. 예. 스리볼 후에 하나 노려봤던. 예. 예. 김은수 선수도. 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또, 예, 뭐 하나 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죠. 또 이게 이제 이쯤에서 잘해야 되면 마지막 다섯 갔거든요. 예. 이거 잘못하면 또 방송 로봇에서 만나면 저 때려요. 아, 이거. 어! 오! 높이 뜹니다. 내안은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 너무 높이 떠서 어떻게, 아! 아! 3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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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현철! 2루까지 갑니다. 자, 와. 자, 볼대는 상태가 아니었나요? 일단 에러로 기록이 됐는데, 자, 2, 3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박찬호 선수의 도움이 게리 셰필드를 흉내냈다는 그런 타구폼인데. 그렇죠. 아,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 현재 1루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인필드는 아니고요, 확실히. 우물쭈물 놓치고, 자, 여기서 베이스 커버가 없자. 저기서 멈추면 또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박빙에, 그렇죠. 발이 먼저 들어갔죠. 네. 발이 먼저 들어갔죠. 머리를 한번 쳤어요. 하지만 열심히 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김현철 선수. 찍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어, 뛰어! 또 보자. 뛰어, 아무도, 뛰어.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저 혀 왔다 갔다 하죠. 야, 근데 이, 예, 짧은 거리를요, 굉장히 발 놀림이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발 걸어야 되죠. 예. 방울이 한 자리 쓰면 세다. 예. 이렇게 36은 높네요. 예. 이어. 부모님 은혜같이. 그렇죠. 산을 높은 줄 모르고 높습니다. 스승의 은혜죠. 예, 스승의 은혜. 가정의 달이고. 36 가면 또 66 아닙니까? 아. 66에 36이라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네. 그것만 얘기하도록 하죠. 합치면 바보.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바보 여기까지 나오고. 예. 자, 안재욱 주장. 예. 어? 재미삼아 안타깝게도 5패, 늪패 빠지게 됐는데. 예. 그래도 뭐 재미삼아 마지막 이닝, 4이닝만 두고 보게 되면은 2대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구나 이런 경기처럼 세트가 있었다면 세트, 예, 스코어는 3대1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예, 4이닝에서처럼, 4이닝 할 때처럼만 하게 되면 이기는 경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예. 아, 이거 정말로 희망을 가질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재욱, 이 재미삼아의 주장. 아, 안타까운 듯, 예, 더 가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미삼아 또 5패에, 예, 안타까움을 또 어쩔 수 없이 맛볼 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제는, 예, 재미삼아가 재미로만 경기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둘 중 하나죠. 더욱더 재미로 경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예, 이기는 재미 또한 큰 재미이기 때문에. 네네.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입니다만, 재미삼아 팀도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만 팀을 꾸린다면, 예,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연예인 중에서, 예, 뭐,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럼요. 또 야구 잘하는 연예인들 모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재미삼아 팀의 뭐 스타팅 멤버들, 경기를, 예, 주로 뛰는 주전 멤버들 보게 되면, 사실 뭐 거의 전원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위 유명 연예인들로, 예, 야구 기량과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들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아마도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이기는 경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 가장 연예인 야구 리그의 어떤 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네. 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기, 아, 위해서. 그럼요, 그럼요. 재미있게 경기를 하는 재미삼아. 예.